두 손 앞으로 뻗고 와이드 스쿼트 내려가서 뒤꿈치 들어볼게요.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열어서 와이드 스쿼트 내려가 주세요. 와이드 스쿼트 내려가서 뒤꿈치 드는 게 힘드신 분들은 한쪽 다리씩 들어볼게요. 중심 잡기 힘든 동작이에요. 코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으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손은 귀옆에 두고 스쿼트하고 한 다리 무릎 들어 트위스트하며 무릎 터치해 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스쿼트할 때 호흡 마시고 터치하며 내쉬어주세요. 엉덩이 뒤로 밀며 스쿼트하고 엉덩이 힘으로 올라올게요. 무릎은 복부 힘으로 들어주세요. 다리를 넓게 열어 같은 쪽으로 사이드 런지 두 번 내려갔다가 중심 이동하며 무릎 들어 트위스트 할게요. 한쪽만 반복해 주세요. 사이드 런지 내려갈 때 무릎은 밖으로 보내고 엉덩이는 뒤로 밀며 내려가 주세요. 중심을 확실하게 이동하며 복부 힘으로 무릎을 들어 힘있게 트위스트 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쪽 사이드 런지 두 번 내려갔다가 중심 이동하며 무릎 들어 트위스트 해주세요. 무릎을 밖으로 보낼 수 있도록 발도 15도 정도 열어서 사이드 런지 내려갈게요. 힘든 동작이에요. 자세가 틀어지지 않도록 복부 계속해서 힘주며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중심 좌우로 이동하며 펀치 해볼게요. 가운데 줄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무릎을 구부려 상체 숙였다가 중심 이동해서 반대쪽 펀치 해주세요. 중심을 확실하게 이동하며 펀치는 힘있게 뻗어볼게요. 펀치할 때 호흡 내쉬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하고 다리 옆으로 들어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할게요. 손 귀 옆에 두고 하체에 집중하며 스쿼트하고 사이드 킥 해주세요. 킥 찰 때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최대한 무릎을 정면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킥 쳐볼게요. 많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호흡 마시며 스쿼트하고 내쉬며 다리 끌어주세요. 두 손 아래로 내리며 내려 스쿼트하고 두 손 앞에서 뒤로 돌리며 다리도 옆으로 보내볼게요. 팔로 크게 원을 그리며 내려 스쿼트하고 다리 열어볼게요. 속도는 개인에 맞춰 조절하며 끝까지 해볼게요. 다리 넓게 열고 사이드 런지하며 두 손 발 터치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반복해 주세요. 두 손 귀 옆에서 들었다가 사이드 런지 내려가며 발 터치해 볼게요. 호흡 마시며 사이드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며 내쉬어주세요. 마지막 동작이에요. 힘내서 끝까지 해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시작해 볼게요. 좌우로 중심 이동하며 펀치해 주세요. 복부에 힘을 주고 중심 확실하게 이동하며 팔을 뻗어 볼게요. 팔 뻗을 때 호흡 내쉬어 주세요. 팔 뻗을 때 호흡 내쉬어 주세요. 손과 함께 시선을 보는 게 어지러운 분들은 정면을 보고 따라 할게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 주세요. 무릎 접어들고 트위스트하며 팔꿈치를 허벅지 옆으로 보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 주세요. 무릎 높이 들며 상체 트위스트 할게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쉬어 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높이 들며 동작 이어갈게요.
seasons have changed. Oh, I still remember. 빠르게 걸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무릎 잡아주며 상체 트위스트 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 높이 들어볼게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복부부터 옆구리까지 자극 유지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무릎 살짝 구부리고 한 다리씩 뒤로 킥 차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두 손 포개 머리 위로 들고 다리 뒤로 차주세요. 다리 찰 때 호흡 내쉴게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중심 잡기 더욱 쉬우실 거예요. 등부터 엉덩이, 허벅지 뒤쪽 후면 근육들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동작 확인하며 빠르게 걸어주세요. 다리 찰 때 두 손 모아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리고 바운스하며 다리 킥 차주세요. 다리 찰 때 호흡 짧게 내쉬며 따라할게요. 빠르게 하기 힘든 동작이에요. 개인에 맞춰 속도 조절하며 따라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두 손 모으며 반대다리 킥 차볼게요. 서 있는 다리 무릎 살짝 구부리고 바운스와 함께 다리 킥 차주세요. 다리 찰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볼게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다음 동작 확인하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두 손 당겨오며 무릎 높이 들어 킥 차주세요. 양쪽 번갈아가며 따라할게요. 팔꿈치 모아오며 다리도 함께 차주세요. 무릎을 최대한 높이 들다가 마지막에 발을 차는 느낌으로 차볼게요. 다리 찰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동작 준비하며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손 허리에 두고 한 발 옆에 찍고 돌아올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바운스와 함께 발을 옆으로 찍어볼게요. 간단한 동작이지만 빠르게 할수록 심박수가 올라가요. 발을 무겁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따라해주세요.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반대발 옆으로 가볍게 찍어주세요. 서 있는 다리 구부리며 다리 옆으로 찍었다가 가져올게요. 다리 옆으로 보낼 때 호흡 내셔주세요. 복부에 힘주고 가볍게 다리 보냈다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심박수 유지하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사이드 탭하며 두 손 잡아 위로 한 번, 옆으로 두 손 모으며 한 번 움직여주세요. 팔을 크게 움직이며 사이드 탭 해볼게요. 사이드 탭할 때 호흡 내셔주세요. 팔을 크게 움직일수록 호흡이 가빠지고 힘든 느낌이 드실 거예요. 칼로리 태우며 동작 이어갈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상체 숙여 반대쪽 발등 터치하고 무릎 들어 팔꿈치 터치해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무릎 살짝 구부리며 발등 터치하고 중심 이동하며 무릎 들어주세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쉴게요. 발등에 손 닿는 게 힘든 분들은 정강이나 무릎을 터치하며 따라해주세요.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반대다리 발등 터치하고 중심 이동하며 무릎 들어주세요. 상체 숙여 발등 터치하고 무릎 들며 팔꿈치로 터치해볼게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셔주세요. 상체 숙일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따라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팔꿈치 접어 가슴 앞에서 들고 팔 열며 사이드 탭해 볼게요. 같은 쪽 팔과 다리를 함께 열며 따라해 주세요. 다리 탭할 때 호흡 내쉴게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복부와 엉덩이 자극 느끼며 따라해 주세요. 계속해서 심박수 유지하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무릎 접어 옆으로 들며 팔꿈치로 터치해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귀 옆에 손을 대고 무릎으로 팔꿈치 터치해주세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쉴게요. 무릎을 높이 들고 옆구리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반대 무릎 접어 옆으로 들며 팔꿈치로 터치해주세요. 무릎을 높이 들어 무릎과 팔꿈치 터치할게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셔주세요. 무릎을 최대한 높이 들며 옆구리 자극 느껴볼게요. 빠르게 걸어볼게요. 옆으로 두 번씩 이동하며 팔꿈치 위로 들어주세요. 옆으로 두 번씩 이동하며 팔꿈치 위로 들어주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좌우로 이동하며 팔꿈치 들었다가 내려볼게요. 무릎을 구부려 엉덩이부터 복부까지 힘이 들어오는 걸 느끼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복부부터 팔까지 긴장 유지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마지막 15초, 조금 더 빠르게 걸으며 마무리할게요.
a simple word. And this is much more than you heard. Two little letters come together and then loneliness is cured. Yeah, us is something like a dream.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피.